영 인프론티어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빨간 픽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도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항체 개발을 하고 있고, 항체 신약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과학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명공학 관련된 과학기기들을, 소모품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래서 과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항체 같은 부분들을 납품을 했고, 그다음에 제공을 했고, 세포 분석 장비도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 관련된 제약바이오로 직접적인 수혜주로 많이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영 인프론티어였습니다.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제약주들이 한 번씩 다 튄단 말이에요. 아까도 뭐 오리엔트바이오도 이렇게 튀듯이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튀게 되는데, 오리엔트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생물 그거를 이제 막 제공을 하는 뭐 그런 업체예요. 뭐 토끼라든지 뭐 쥐라든지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그런 업체들인데, 그러니까 정통 제약바이오가 아니더라도 지금 종목들이 심심하면 튑니다. 이게 순환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인프론티어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움직일 때가 됐어요. 지금 올라가고 옆으로 횡보하고 하는 이 동기간도 거의 비슷해졌고, 빠졌던 기간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기간도 거의 비슷해졌고, 이쯤이면 이제 어느 정도 거래가 실리면서 한 번쯤은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위치까지 좀와 있는 것 같은데, 기간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 관련된 제약바이오들도 오늘 보니까 이제 슬금 서린바이오도 이제 움직였었고, 일신바이오도 움직였다 좀 밀리긴 했지만 한번 움직여줬고, 그래서 이번 영인프론티어 같은 경우가 뜨끔미지근하게 올라가는 척하다 지금 밀려버렸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런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시면 손실은 굉장히 작고, 왜? 제약주들이 꺾이지 않는 이상, 꺾일 거면은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몇천억으로 미는 게 아니고 한몇 조를 갖다가 퍼서 밑으로 빼야지, 그러니까 팔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형주들이 꺾이고 제약계에도 얘네들도 꺾이는데, 그런 흐름들이 아직 안 잡힌단 말이야. 연말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쪽 밑으로 깨지기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들 좀 싸게 노리시는 분들은 영인프론티어를 지금 현재 가격부터 해서 6,000원까지 한번 조정받을 때마다 한번 공략해 보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에서 만약에 움직인다 싶어 쫓아 들어가더라도 6,380원 이상에서는 쫓아가지 않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점 매수, 뭐 오늘도 괜찮고, 뭐 월요일 날도 6,000원 부근으로 내려오게 되면 얼마든지 공략을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들이 없기 때문에 폭락도 없고요. 폭등도 없고 굉장히 안전한 위치에서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 거래량이 없는데, 만약에 이 저점 라인이 깨진다. 이 자리가 얼마냐면은 5,900원 라인인데, 5,900원이 깨지면, 지금 제약바이오에 뭔가 문제가 있나? 혹은 이 영인프론티어가 지금 저점이 깨지면서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900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서 한번 절반이라도 일단 손절을 했다가 다시 접근을 하는데, 지금 제약바이오의 분위기를 봐서,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들이 대부분 이렇게 올라간 걸 봐서는 쉽게 5,900원이 아무 일 없이 그냥 깨지는 일은 거의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점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손절 라인은 5,900원, 목표치는 뭐 일단은 7,500원까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엔저 목표치는 7,500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영인프론티어 말씀드렸습니다. 네.